아이쿠, 제군들, 안녕. 제이제입니다. 제가 말이죠? 다이소를 털어 왔습니다. 제가 한 2년 전쯤에 다이소 제품들을 막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재밌게 보시고 3탄은 언제 나오냐 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평상시에 생활용품 신박한 것들 사용해보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밌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주섬주섬주섬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사온 이 제품들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JJ의 다이소 물건 언박싱 앤 리뷰 시작! JJ TV 구독 플리즈. 제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 것까지 담아왔는데 얼마나 쓸모 있는 것들, 재밌는 것들이 있을지 뭐부터 해볼까? 자, 2,000원짜리고요. 매듭이 필요 없는 구두끈과 신발끈. 걷다 보면은 가끔가다 막 풀릴 때도 있고 어떤 신발은 뭐 신을 때 벗을 때 일일이 다 막 묶었다 풀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저도 이런 걸 상당히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요 녀석이 글쎄 일반적인 신발끈처럼 보이지만 뒤쪽에는 요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런 거지진생용 아이템이 아닌가. 운동화부터 한번 끈이 벌써 다 묶여가지고 난리가 났고 개털이 이렇게 어딜 가나 붙어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.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느낌 아니에요. 그냥 말랑말랑해요. 고무야, 고무. 자, 요거를 끝을 신발 안에다가 쏙 집어넣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통과를. 아,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? 이게 또 갈수록 넓어지는 디테일까지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. 아하. 오! 겁나 편해! 지금 외형은 굉장히 그냥 깔끔해 보이고 발도 꽤 편안하거든요? 끈 묶은 신발이랑 신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편해! 안에서 발을 꼼지락거려도 이 줄이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죠? 근데 이쪽 거 같은 경우에는 꼼지락, 꼼지락, 늘었다, 줄었다. 그런데 오히려 널널한 게 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발가락도 좀 꼼지락거리고 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편하다고 느끼는 또 발에 땀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번거로움이 굉장히 줄어듭니다. 이렇게 늘어나니까. 짜잔! 자, 요렇게 해서 잘 신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구두끈 같은 경우에는 묶어놓으면 금방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? 뭐야 이거? 이게 숨어있냐? 손가락을 넣어도 신을 때 이렇게 늘어나서 들어가니까 발이 구두주걱 없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. 활동성도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. 자, 2,000원짜리 아이템 치고는 정말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겠다.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야, 이거는 어디 발명왕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극세사 신발 걸레입니다. 쓰레파 밑에 요렇게 걸레가 붙어있다. 신발 밑에 찍찍이가 있어요.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발이 젖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되는데 신으면 돼. 오,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스케이트는 쫙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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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? 바닥에 뭐 써놨어. 손으로 이렇게 굽혀서 걸레질하여 귀찮아. 걸레 갖다 놓고 발로 문질문질해 봐. 이런 분들 요거 그냥 바로 신어버리고 발로 그냥 문질문질 하면 되잖아. 걸레가 더러워지면은 이게 리필만 팔거든요. 리필은 또 2,000원이라서 요것만 사서 갈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두 세트를 샀어요. 왜냐? 여자친구 오면은 한짝 신기려고, 여자친구한테 일을 시키려고. 요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물걸레 기능이 되는 걸 안 사가지고 테이블 정리용 아이템들을 이렇게 샀습니다. 얘가 1,000원, 얘도 1,000원, 얘도 1,000원. 얘네들은 뭐냐면요, 널브러져 있는 케이블들. 어떤 게 C타입이고 어떤 게 아이폰이고 어떤 게 핀이고 다 찾기가 좀 짜증나잖아요. 그게 또 찾다 보면 또 엉키고. 아, 저기만 해도 지금 촬영 케이블들 엄청 많거든요.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사온 거는요, 캐릭터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되게 귀염귀염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.
띡 채워놓으면은 팬더 캐릭터가 C타입이다 귀엽게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 얘네들이랑은 살짝 다릅니다. 케이블 타이처럼 이렇게 조이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귀엽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기억해두면 그 캐릭터만 집어들면 되고 하니까 여러 개를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테이블 홀더 이런 식으로 책상에다가 끼우는 형태예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책상에다 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, 제가 맨날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두는데 이게 선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잘 때 건드려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위쪽에다가 조금 고정을 해놓으려고 그래요. 아무래도 머리랑 조금 거리를 더 띄우는 게 전자파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도 더 뭐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거 안 돼. 변형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얘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책상 같은 데다 끼워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는 용도네요. 어디다 쓰냐 이걸? 또 이러면서 하나 배운 거지 뭐.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죠 뭐. 여기다가 하나 붙이고 이렇게 통과하고 이걸로 또 안 붙네. 너무 잘 떨어지는데? 이씨 이거 어떻게 써 이씨. 설명서에 나와있는 이것처럼 사용하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건을 샀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. 네. 자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1,000원짜리입니다 도어 스토퍼.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이에요. 나무로 된 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이게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돌리면은 매끈매끈해서 뭔가 빡 빠지기도 하고, 그리고 요 끈이 청소기에 씹히더라고요. 큰 불편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요거 또 안 맞아? 여기다 채워야겠네.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문 손잡이에 이렇게 걸 수 있게도 돼 있어가지고 그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으면 되고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로봇 청소기가 요것 때문에 씹혀서 멈출 일은 없겠다. 논슬립 패드 1,000원짜리고 요것도 논슬립 패드. 제가 차를 탈 때 짜잘짜잘하게 들고 다니는 건 굉장히 많은데, 무선 충전하는 데다 딱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키로 올려놓고 막 이러면 또 핸드폰 집을 때 이거 치우고 집어야 되고 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갖고 논슬립 패드 이런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. 조그만 패드는 동전도 뭔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마찰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얘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, 얘는 그냥 스펀지? 차에 가서 해보기 전에 일단 차키를 경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! 차가 움직이면서 덜컹덜컹 오! 둘 다 괜찮아! 오 괜찮은데? 이 실리콘 위에 먼지가 붙고 이러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이 넓은 건 좋은데 더 잘 붙는 건 얘고, 핸드폰에 있어서는 야! 다 그대로 있네. 스펀지 카라비너 이거는 2,000원짜리인데 암벽 등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. 포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달아서 한 번에 들고 가기도 하고, 제가 아무래도 촬영 같은 걸 하면은 대형마트나 이곳저곳에서 막 여러 가지 사가지고 뭐 봉투나 이런 것들을 차에다가 한 번에 이렇게 때려놓고 주차장이랑 또 사무실까지 걸어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. 자, 여기도 물병을 넣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해가지고 스펀지 쪽을 손잡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탁 걸어놓는, 이게 30kg까지는 버틴다고 포장에 써있거든요.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게 등산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거보다 좀 약한 재질인가봐요. 유리창 손잡이입니다. 여러분 왜 창문 열 때 어떻게 합니까? 보통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밀어서 연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손가락 막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잖아요. 먼지도 묻고, 아 물론 청소를 안 해갖고 먼지가 있는 거겠지만, 제가 제일 자주 여는 창문이 이 창문인데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쉽게 여는데 여자친구가 창문을 열라 그러면은 손이 좀
여기다가 한번 붙여봐야겠다. 두 개가 들어있어서 이중창인 분들은 뭐 한쪽에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던가 뭐 양쪽으로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전세집 같은데 사시는 분들 이거 나중에 떼가지고 깔끔하게 해드리고 나가면 되니까요. 어 편해. 확실히 편해요. 하나 더 붙여. 그냥 손잡이만 잡고 열면 되니까 오 so easy.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창틀을 청소할 수 있는 솔. 집에서는 창틀 같은 거 그냥 냅두잖아요. 먼지 쌓이고 막 까맣게 될 때까지. 근데 군대에 가면은 창틀 청소를 그렇게 시켜. 손가락 집어넣어서 요렇게 요렇게 하거든요. 청소를 오래 안 하긴 했습니다만. 하지만 요 청소솔을 이용하면은 먼지 같은 거를 긁어주는 역할밖에는 못하네요. 까만 애들은 없어지질 않아. 걸레로 이런 식으로 닦아줘야 돼. 어차피 걸레나 청소기를 써야 되면은 걸레랑 청소기로 하면 감싸서 이렇게 또 닦아. 이렇게 쓰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막대기 같은 거 하나 해. 그러니까 막상 샀는데 잘 산 거 맞나? 강아지들을 키울 때 유용할 만한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. 요거는 3,000원짜리 애견 물통. 별거 없긴 한데 그냥 물통입니다. 이렇게 채워서 한두 방울씩 재긴 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닐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열면은 아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고 눌러줘야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답답할 것 같고요. 소형견들 산책용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. 너무 안 나오긴 한다 이거. 역시 방송각을 아는 강아지. 아 그래 알았어. 응. 물을 다 먹고 나면은 이거 따라서 버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들고 다니면 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5,000원짜리 개집. 저희 뽀송이랑 쿠키가 아늑한 느낌의 집을 되게 좋아해요. 침실에다가 하나 놔줄까 싶어서 귀여워서 샀어요. 귀여워서. 구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. 뿅. 아 이거 뭐야. 이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좀 벗그러...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5,000원짜리 치고는 애들이 좋아한다면 나쁘진 않죠. 구사장 아빠 집 사왔어요. 집 아빠 쿠키 집 사왔어. 2, 4 아 귀여워. 쿠키가 좋아하니까 됐어. 아빠는 행복해. 쿠키 행복해? 1,000원짜리 빨래 집게인데 스댕으로 된 거를 샀습니다. 이거 강아지를 위했다기보다는 견주를 위한 아이템이 아닌가. 오 튼튼해요. 아 예예예 예, 예. 아 예 아. 이걸 제가 왜 샀냐면은 저희 만두가 플라스틱 빨래 집게만 보면은 그냥 아작이 나서 버린 집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오늘까지는 이렇게 사료통을 찝고 있던 집게인데 이렇게 찝어주면은 쇠로 된 거는 아무것도 안 떴더라고요. 맛이 없어서 그런지. 왜 그런 거야 만두? 그러니까 저는 빨래를 찝기보다는 강아지가 물어뜯지 않게끔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깔끔해 보여서 샀습니다. 다음 제품들은 제 여자친구가 고른 아이들입니다. LED 수납 받침 거울 5,000원짜리고요 AA 건전지를 두 개씩 네 개를 넣어야 돼요. 이렇게 짠. 뭐야 불이 안 들어와? 아 뒤에 온오프 버튼을 켜놓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짠 하고 불이 들어옵니다. 밝은 데서는 솔직히 이걸 껐다 켜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. 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그러니까 LED 밝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. 끄고 켜고 끄고 켜고. 지금 카메라가 다 인식이 안 되는데 카메라가 보이는 정도.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더 밝아 보이는 정도. 이게 원래서는 얼굴이 이렇게 뭔가 화장을 했을 때 뭔가 잘 됐나 보일 정도는 아니라서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화장을 할 때 도움을 굉장히 줄 수 있겠다. 남편 몰래 밤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어딘가로 도주를 하실 분들께 굉장히.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좋은 건지. 여자친구한테 물어볼게요. 자 이 불 들어오는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떤가. 자 불 끄고 봐봐. 불 끄고 몰래 화장하기에는 좋은 아이템이다? 응 인정.
빛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이 조명으로 인해서 화장이 더 잘 먹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뻐. 여기다가 막 화장품 같은 것도 막 넣기 좋고 저는 이거 있으면 잘 쓸 것 같습니다. 가지세요. 네, 내 거야. 헤어 브러쉬 3,000원짜리고요 이 브러쉬 안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가지고 비어있어요. 그래서 고데기 플러스 드라이 빗의 기능을 한 번에,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은 뭐 어디에 유용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이거는 여보가 되면은 맞아. 괜찮을 거라고 골랐던 그거. 어. 만약에 여기 아래만 많은 C컬을 하고 싶다. 고데기랑 비교했을 땐 어때? 고데기보다는 효과가 없는데 응. 고데기는 젖은 머리에선 못 쓴단 말이야. 그냥 드라이하는 응. 동그란 빗이랑 이거랑 차이점이 그냥 이게 찍기 있다 없다 차이밖에 없어. 응. 3,000원 치고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가성비가 너무 좋아. 가격은 저렴하니까 쓸만은 한 것 같다? 네. 오케이. 다음 제품들은 욕실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을 사왔어요. 욕실로 갑시다. 거울 닦기 스펀지 2,000원짜리입니다.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물로만 싹 깨끗하게 뭐 닦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데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맨날 아쉬웠던 부분이 이겁니다. 여기 이렇게 하얀 애들 있잖아요. 이게 안 지워지는 부분이 딱 있어. 이런 하얀 자국들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. 여기는 조금 까끌까끌하고 뒷면은 좀 매끈매끈한 겁니다. 까끌까끌한 쪽 그 매끈매끈한 걸로 마무리. 오케이. 오 좋다. 여기가 안 닦은 쪽이고 올라가면 닦은 쪽. 오 확실히 닦은 데가 어딘지 구분이 딱 되죠. 이거 좋은데? 유리 세정제도 해보고 신문지 갖다가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끝까지 안 지워지는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사포 까끌까끌하니까 얘를 그냥 벗겨내버리네요. 어, 이거는 진짜 잘 된 것 같아. 이거는 대만족. 야 이거는 진짜 추천을 해드릴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대충 닦았는데도 이 정도면 좋아요. 물기 제거를 하는 워터 블러 1,000원짜리인데요 이건 괜찮을 수밖에 없어서 샀어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수건 말고요 습식 수건이라 해갖고 뭔가 스펀지 같은 느낌인데 물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짜서 쓰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블럭 형태로 나온 거예요. 거울 한번 싹 닦아준 다음에 물기 제거할 때 좋죠. 양면으로 이렇게 조져주면 조지다는 표준어랍니다 여러분. 예. 물기가 그대로 와 하고 빨아들이는 와의 느낌은 아닌데 물기를 잘 머금긴 하는데 완벽하게 빨아들이는 느낌은 아니에요. 결국에는 마른 벌레로 한 번 더 닦아야 돼. 블럭 형태로 나온 거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네. 1,000원짜리고요 배수관 청소기. 요거는 안 써봐도 알아요. 군대에서 세면대 맡겼을 때 맨날 요걸로 뚫어봐서 가시나무처럼 삐죽삐죽 돼 있잖아요. 이게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끌고 올라옵니다. 간혹 가다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이렇게 하수관에 집어넣어주고 네,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주면 지지들이 올라옵니다.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되는 거죠. 배수구 망 시트 저거 제가 오늘 아침에 모아놓은 거거든요. 또 긁어내다 보면은 이거를 막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곤 하는데 요게 스티커 형식으로 돼서 10장이 한 묶음이에요. 그래서 한 장에 1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스티커 형태로 붙여놓는 거죠. 얘 단면 자체가 좀 엠보싱 같은 게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. 식사 중이신 분들 죄송해요. 사용은 확실히 한번 해봐야죠. 뭐야 이게 접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. 일로 다 난리 나잖아. 여기에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써봤거든요. 머리카락이 이제 스티커가 안 붙은 쪽에는 낑겨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위로 이렇게 붙어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꽤나 쓸만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계속 붙여놓고 이것만 버리면 되잖아. 오케이.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. 예. 지난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어서 곰팡이를 싹 다 제거를 했어요. 그렇다고요. 예. 자랑하고 싶었어.
손으로 잘라 쓰는 포장용 테이프 한 롤에 2,000원짜리인데 얘는 제가 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건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쓰다 보면은 좀 살짝 질기니까 막 급할 때는 막 2로 막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. 얘는 뭔가를 붙이고 되게 얇거든요. 이런 식으로 손으로 찢으면은 그냥 팍 찢어지는 느낌입니다. 빡! 이렇게 접착력은 좋은데 약하기 때문에 뭔가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일반적인 테이프를 사용을 하지만 그냥 뭐 쓰레기봉투 찢어졌을 때 그냥 임시로 붙여놓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땡기면 안 되거든요. 그 약간 좀 비틀면서 그 요령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 습득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테이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나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남아있습니다. 제가 너무 많은 제품들을 사와가지고 한 편에 다 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편은 주방용품 특집으로 묶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.